아마 오늘 정말 위로와 치유를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심 속의 힐링 콘서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발코니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DH자이 개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아리님, 첫 번째 선곡부터 이렇게 오늘의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 곡을 이렇게 선정해 주신 거예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발코니 콘서트에 오셨잖아요. 네. 좀 요즘 이런 공연이 참 귀하죠? 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조금 낯설어서 긴장을 하긴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네. 역시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맨날 카메라 앞에서만 하다가 네. 역시 눈빛 하나하나가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박수 소리도 듣고 그렇죠. 네, 이런 게 참 사람 사는 건데요. 맞아요. 얼른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보겠고요. 네. 저희 오프닝에서 오늘 불러주신 곡이 꿈을 꾸고 있어잖아요. 아, 네. 네. 이게 어떤 노래인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웨이브라는 채널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비슷한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방영한 드라마
You Raise Me Up이라는 드라마 OST인데요. 네. 이 가사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뭔가 이 OST 들어왔을 때 가사를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곡이기도 하고요. 네. 또 유명한 하니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기도 해서 네. 네, 이 노래를 듣고 또 XD 하니님께서 저한테 팔로우 신청도 해주시고 어머어머. 노래 너무 좋다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 곡이기도 해서요. 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노래 듣고 모두 다 꿈을 잃지 마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들으면서요. 네. 저도 정말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네. 의자를 놔두고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잠시 앉아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EXD 한이님도 이제 노래가 좋아서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너무 요즘 좋았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아 저보다 그냥 드라마가 잘 돼서 그러니까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아리님이 올 초부터 정말 많은 분들을 음악으로 힐링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네. 알아보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네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메이크업을 안 하고 다니니까 네. 잘 모르셨다가 제가 뭔가 계산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목소리 듣고 알아봐 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아, 네. 그 전에 알아보셔야 약간의 그 서비스도 있고 사이다라도 하나 더 주실 텐데 제가 평소에 너무 추리한가 봐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이 모습으로 딱 나타나시면 저희 경연대회에서 딱 봤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보실 것 같은데 네네. 가식적인 모습이죠. 아니,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싱어게인의 요아리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전후에 그 차이가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지금 요아리라고 저렇게 팬분들도 와주시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싱어게인 통해서 조금 얻은 게 있다면 네. 이제 제가 4, 5년 동안 이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무대를 하지 못했다가 한번 크게 세게 맞으면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갔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불렀던 나타나라는 곡이 이제 저는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가사만 틀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게 있었고 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랑 똑같은 증상을 앓고 계시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감히 뭐라고 그렇게 해도 되나 싶었지만 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그래서 나갔던 프로그램이라 그런 아티스트들한테도 힘이 됐던 것 같고 그거를 뭔가 잘 부르지 못했는데도 좋게 봐주셨던 많은 분들의 좋은 마음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극복해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많은 걸 얻었죠. 그 경연 대회가 저희에게도 선물이 됐네요. 네. 근데 뭐 가사를 틀리지 말아야지 목표로 불렀다고 하셨는데 너무 그러게 너무 잘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너무 못했어요 사실. 1차 때 나타났던 네. 손이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불렀어가지고 네. 그 영상을 보면 아직도 막 떨리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 용기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그때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요아리님. 감사합니다. 요아리님이 또 나타나 주셔서 네. 또 이렇게 또 힐링하는 시간 갖게 네. 되는 것 같고요. 신곡을 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빼빼로 돼 있는. 그러니까요. 11월 11일. 약간 목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계획한 건 아닌데 되게 예쁘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빼빼로 네. 된 날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 그림이라는 노래인데 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약간 애절한 사랑 노래인가 싶었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티스트와 팬을 위해서 그 비유를 해서 쓰셨다고. 네 맞아요. 네. 뭔가 이제 빅 그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팬이 빛이라고 한다면 그림은 저의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삶. 그러니까 팬이 네. 있어야 저라는 사람의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고 느껴져서 네. 그래서 그 빛그림, 그 빛들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싱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들어보니까 여러분 다들 여기 이제 요아리 팬분들 많으시니까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신곡 빅그림은 네.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요아리님 하면 사실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곡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네. 곡인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싱어게인 1차 때 많은 분들 앞에서 그 공포증을 극복하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불렀던 나타나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김범프 선배님이 부르시고 제가 그 다음에 여자 버전을 불렀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여자 버전 부르면서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제가 나타나 부를 수 있게 돼가지고요.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여러분의 박수로 요아리 씨 무대 맞아볼 텐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나타나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밤.
메아리 신곡 비트림이었습니다. 와, 와 떨리네요. 처음 불러가지고. 아니 처음으로 이제 네, 11월 11일 날 발매하고 나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불러가지고요. 어머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에 네. 저희가 있는 거네요. 아 근데 부르다가 네. 저쪽 창문을 봤는데 저기서 막 불을 흔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유아리님 뒤쪽으로 보세요. 뒤쪽에도 저 위에도 지금 흔들어주고 계시고 아, 뒤쪽에도 발코니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코니에서는 함성을 살짝 질러도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네 발코니에 계신 분들 마음껏 자아를 뽐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살짝 네, 묵음으로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대신 저희 이제 공연하실 때 이렇게 플래시로 이제 요아리님 조금 있으면 또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플래시로 같이 마지막 공연을 함께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빗그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이 가사가 이 밤의 끝에 있는 나 함께 저물어갈 너를 찾고 있어. 네. 아니 마음이 저리면서 애틋하면서 약간 아니 이거 어떤 의미예요? 약간 깐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랑보다는 깐부인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네. 팬들과 그리고 또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요. 계속 평생 같이 가야 할 걸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그게 나는 너였으면 좋겠고 너와 내가 함께 같이 저물어갔으면 좋겠다 평생. 그게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이 마음 사라지지 말자 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와 네. 팬들을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약간 네.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저는 또 요아리님이 요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 했었거든요. 네, 팬들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이제 요아리님인데 이거 작사 작곡을 직접 다 하셨거든요. 네.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네, 네, 네. 네, 너무 멋집니다. 자 저희 또 요아리 씨 하면요 OST를 조금 전에도 나타나 불러주셨지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은 태양, 너는 나의 봄, 자백, 시크릿 가든, 리틀맘 스캔들 등등 네. 정말 많은 OST를 불러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간에서는 배우 섭외보다 요아리 씨 섭외를 먼저 한다고 드라마 제작할 때 그래야 대박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던데요? 아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대요. 네, 네, 네. 아 근데 섭외를 진짜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싱어게인 끝나고 나서 한 번에 OST가 이렇게 확 들어왔던 적은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드라마들이 다 잘 돼서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나 검은 태양이 너무나 좋았죠. 네. 저희 같은 마음인 거죠 지금. 네. 검은 태양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한지혁 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쭉쭉쭉 OST 아마 네.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또 OST 하고 싶다면 네. 어떤 류의 드라마의 OST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원래는 그 타이는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그 타이는 지옥이다 드라마 OST를 제가 또 했었었는데 네. 그걸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되게 하드하게 부르는 곡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하드함 말고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산한 거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잘 어울려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 발라드도 꽤나 부르는 애라서 로코 드라마에 발라드도 좀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거기까지 섭렵하시면 이제 올 장르를 다 섭렵하시는 걸 텐데. 네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렇게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마지막 곡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빅그림 신곡 나온 라이브를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첫 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저 되게 운 좋은 가수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네. 와. 앞으로 또 이 행복이 쭉 이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지금
저기 한 1100호 정도 될까요? 저기 지금 창문에서 뭘 이렇게 막 흔들어 주시거든요. 오, 예쁘다. 저 뭐, 오, 그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오. 와, 저거 뭘까요, 여러분? 저 뭐예요? 저 길다란 저 뭐 응원봉인가요? 뭔가요, 저거? 아니, 얘기하면 할수록 더 현란해지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더 관심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오, 저거 진짜 신기하다. 오늘 응원 단장으로 좀 저희가 섭외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미리 준비를 또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DH 예쁘다. 자이분들이 즐기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네, 오늘 또 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네.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 곡은 플래시를 켜고 또 함께 네. 즐겨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곡 어떤 곡일까요? 이 노래 들으면 불법 유턴이 하고 싶어진다고들 하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만큼 제가 드라마에 이입이 잘 되게 잘 불렀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은 태양 OST 리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할 때는 좀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곡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박수로 마지막 무대 맞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아니 등장만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김범수 씨인가 봅니다. 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지금 네. 핸드폰을 주머니에 놓고 왔네요. 네. 원래 무대할 때는 핸드폰을 안 갖고 오는데 네. 오늘은 좀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진짜 많은 분들하고 대면하는 공연이거든요. 네, 네. 또 아파트에서도 야 이게 진짜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몇 년 데뷔 몇 년 인생 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23년 만에 아파트는 처음입니다. 네. 자, DH 자이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DH 자이. 네, 개포. 예. 네, 제가 개포 드립니다. 쪽을 좀 청약을 좀 몇 번 넣었었는데, 네. 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오. 사실 저한테 굉장히 지금 부러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리스펙하시는 분들. 아, 완전 리스펙이죠. 네. 예. 오, 굉장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네. 되는 게 아닌데. 아무나 말이죠. 되는 게 아니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천운을 네. 타고 나신 분들이 맞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주고 네. 계시고요. 제가 또 오늘 너무 또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드릴 건 없고. 네네. 물을 한번 감사합니다. 목을 좀 축이시라고 고맙습니다. 네.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물 마시는 모습 보여주시나요? 또 이런 게 공연의 또 묘미거든요. 아시죠? 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 물맛이 네, 물 어떤가요? 네, 좋죠. 네, 네. 또 개포에서 먹으니까 네. 네. 아니, 또 물 마시는 모습도 네. 멋있고요. 자, 저희 오늘 끝사랑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이 끝사랑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끝사랑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예. 음악을 좀 그 아시는. 아 그럼요. 예. 전공하신 네. 분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오. 노래방 18번입니다. 역시. 네. 아유 김범수 씨에게는 이 끝사랑은 뭐 모든 노래가 자식 같은 곡들이겠지만 네. 어떤 의미이신지 대본에 쓰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대본을 보고 네. 사실 고민에 빠진 게 사실 제 노래를 네. 뭐 순위를 매긴다는 게 사실 그쵸. 아마 모든 가수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네. 여기 지금 들어가셨네 아이를 안고 이렇게 정말 갓난 아이였는데 네. 이렇게 안고 잠깐 보시더라고요. 추우니까 다시 들어가셨나 잠시 뒤에 또 나오실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예, 네, 네. 노래할 때만. 네, 노래할 때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저는 네. 뭐 없어서 사실 모르겠지만 뭐 첫째, 둘째, 셋째 누가 제일 좋아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는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나온 순서대로 굳이 따지자면 2등, 3등은 못하겠고 1-7번 정도? 조금 뒤로 네, 많이 갔네요. 왜냐면 7번째 나왔으니까. 아, 네네, 7번째 그래서, 나왔으니까. 네네네. 저는 순위를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같이 다, 그리고 저희도 듣는데 너무 다 좋기 때문에 사실 네.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하고요. 네. 그렇죠. 또 요즘 또 이제 또 근황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네. 범수의 세계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예, 혹시 구독? 구독자 했죠, 당연히. 우와! 거의 22만을 감사합니다. 넘으셨던데요? 네, 지금 열심히 이제 23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네. 있고요.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 당장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마음만 먹는다면. 네. 범수의 세계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예, 구독, 알림 설정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오늘 제 생각에 23만 넘어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포의 힘에 믿어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 브루노 마스를 능가하는 브루노 범스라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체크드 셔츠에 이제 나팔바지를 또 완벽하게 소화를 네.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매력적이시던데요.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코로나 때문에 네. 공연도 사실 좀 제가 좋아하는 공연도 못 하고 네. 또 관객분들이나 대중분들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그냥 제가 제 일상을 좀 공유해드리고 소통하고 싶어서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원하시는 게
노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간간히 예, 이렇게 좀 커버곡들을 올리고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공연에서 만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유튜브로나마 만날 네네.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김범수 씨 나오셨는데 요거 네.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 대표 4대 가수시잖아요. 김나박이를 또 끌고 가는 김 씨로서 네. 김범수 곡이 사실은 듣기엔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는 게 부르기가 어렵다. 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잘 부를 수 있는 팁 하나만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노래는 저도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잘 부를 수 있는 뭐 팁이라고는 사실 뭐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네. 각자의 키에 맞춰서 키를 좀 낮추시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거 네.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저는 그게 전혀 자존심이 상하진 않고요. 저도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네. 한 키 반 키 낮춰서 공연도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 원곡을 꼭 해내야 된다는 그 뭔가 그 약간 미션 같은 예. 예, 형식으로 이제 약간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예, 꼭 해야 되고 예, 1등 해야 되고 노래방에서 리모컨으로 키를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 예, 약간 좀 벌써부터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타고난 그 키가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낮추고 잘 소화하면 그만큼 좋은 네. 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다음번에 노래방 가서 김범수 씨가 낮추라 그랬어. 그러면서 낮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비법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곡 듣기 전에요. 목요일에 수능이 또 끝났어요. 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래도 그렇죠. 끝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춥진 않았었 것 같아요. 예, 역대 좀 따뜻했던 예, 것 같아요. 원래 추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수능 때 되면 항상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더 꽁꽁 얼고 하는데 결과에 너무 뭐 결과가 참 중요한 세상이지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사실 반드시 또 오니까 그래서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또 좋은 기회를 위해서 빨리 또 힘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능을 좀 망치셨대요? 네? 망치셨대요? 힘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잘 보신 분들을 위로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너무 신나셨을 텐데 제가 제 마음이 항상 아픈 거는 수능시험 저도 사실은 수능시험을 잘 못 봤었거든요. 저도요. 예, 근데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아니까 예, 그런 분들 위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네. 네. 그래서 다음 곡을 이 곡으로 아마 선정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분들을 위로하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간다라는 노래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다 지나갔고요. 네. 예, 또 좋은 기회가 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노래가 저는 제 노래지만 저한테도 코로나 그 시기에 참 많은 위로가 됐던 곡이라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힐링 되면서 네. 같이 공연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란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잊은 듯이 다 낮은 듯이 맘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쓰게 됐나라고 바보 김범수님 이쪽도 네 이쪽도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 저 뒤에도 계세요. 네네. 와 정말 오늘은 방심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이렇게 서라운딩으로 공연을 하다니 네. 와. 사운드가 서라운딩이 아니라 이제 관객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너무 멋진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뒷거울도 한번 보고 올 때도 있어요. 네. 뒷모습도 미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발끈이 풀려서 잠시만요. 오. 오. 어머, 김범수 씨의 정수리도 멋있습니다. 그렇죠, 관객분들. 아, 예, 상당히 오늘 네. 아, 제가 노래 듣고 반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저희 이렇게 뭐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공연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좀 약간 꿈만 같고 네. 실감이 나질 않아요. 예, 일단 장소가 일단 굉장히 좀 판타지하고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절망적인 순간 시간들이었거든요. 2년 동안. 그렇죠. 아, 이게 과연 언제까지 내가 이런 그 하고 싶은 공연을 할 수 없고 또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걸까라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좀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살짝 좀 우울한 느낌도 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 오늘 제가 오히려 좀 치료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오. 내가 이 공연을 다시 할 수 있구나.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예,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래 불러주실 때 뭐 미남 가수다, 잘생겼다 네. 이렇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근데 김범수 씨 부르는 애칭이 참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미남 가수. 국보급 명품 발라더, 뭐 영혼을 노래하는 가수 김나박이 그리고 발성의 정석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많이들 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정말 다 민망하고요. 한때는 제가 그 뭐 비주얼 가수라는 그 닉네임을 알게 모르게 즐겼던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래. 내가 비주얼 가수 막 기분이 막 좋고 막 근데 이젠 좀 민망하고 사실은 네.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은 그만큼 저를 많이 이렇게 좀 호감으로 봐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제일 민망한 게 사실 김나박이에요. 네. 사실 왜냐하면은 네. 대한민국의 가수를 네 명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거니와 그중에 네. 제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저는 좀 저는 그 너무 감사하지만 좀 사양하고 싶은 자리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약간 이제 제가 민망해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좀 뭐 근데 받아들이기도 사실 좀 민망하고 아니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김범수 씨가 안 들어가면? 김에 누가 들어갑니까? 차라리 요아리 씨를 집어넣고 오늘 오셨으니까 예 연하박이로 예. 연하박이로 아니면 아 입에 붙긴 하네요. 차분네요. 연하박이 훨씬 좋지 않아요? 연하박이 예 예. 아 하지만 저희가 김범수 씨는 정말 뭐 자타공인 또 민망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 예. 아니 위키백과라고요 네이버에 딱 김범수 씨 치면 네네. 김나박이부터 뜨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뜰 예, 그러니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예 저를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김나박이로 불러도 되는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김나박이 뭐 요나박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정말 뭐 경연 프로그램도 이제 심사를 보시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후배 가수들을 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까가 궁금하거든요. 후배 가수 중에 예를 들어서 김나박이를 이을 가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일 좀 예민한 질문이고 그쵸, 제가 어렵죠. 여기서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그 공분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좀 어렵고 네. 어저께 여러분들 국민 가수 보셨나요? 아 네. 네, 우리 저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네. 제일 반응이 뜨겁네요. 네. 그렇죠. 열광을 하네요. 열광을. 네. 마치 저희 조카들처럼 이렇게 환호해 주니까. 네. 네. 어저께 이제 보셨겠지만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 진짜 이제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국민 가수를 보시면 미래의 대중가요의 미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요일 다 같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네. 네. 국민 가수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시청해야 할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독해야 할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잊지 마시고요. 범수의 세계. 네, 야 깜짝 놀랐어. 이걸 맞추. 합이 너무 잘 맞죠? 네네. 이거 다시 정말... 한번. 범수의 세계. 아 이걸 정말 보시는구나. 네, 본다니까요. 구독자시구나. 네, 구독자예요. 아, 댓글도 남긴 적이 있다니까요. 감동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쉽지만 네. 또 이렇게 아쉽게 또 헤어져야 다음번에 또 예, 정식으로 제가 이제 또 공연을 하게 되면 네. 마지막 곡으로 김범수 씨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보고 싶다 함께 청해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해볼까요? 쉽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